하염 돌잼입니다. 으차. 네가 구독자 몇 명이지? 거의 3만 다 됐죠. 이제 내가 4만 정도 됐지? 네. 근데 뷰티플러드가 몇이지? 6만 5천 정도 될 거예요. 걔네가 왜 우리보다 높지? 그러게요. 우리 건 재밌잖아. 근데 요즘 저희 두 팀이 잘 나가잖아요. 니네 영상 며칠 전에도 인기 급상승 같잖아. 유튜브 탑 50 무려 45위에 들었어요. 저. 나도 뭐 조회수가 구독자만큼 그렇게 잘 나오잖아. 뭐네도 잘 나오고. 저희도 뭐. 근데 왜 우리가 빙하보다 구독자 적냐고. 그 새끼들이 뭐 잘났니? 걔는 뭐 얼굴도 못생겼고. 한 명은 뚱뚱하고 한 명은 또 돼지되고 있고. 아, 왜 우리가 걔네보다 구독자가 적은 거야? 오징징 진국이네. 진국이는 신일국이죠. 어. 한 명 편집자니까. 뷰티플러드 이 세 명의 이 초신성? 우리가 탕 먹어야지. 야, 그럼요? 생각하면서 게을렀네요. 존나 해봤지? 선배님 구독자랑 저희 구독자 합쳐서 분류해요. 와, 저도 존나 잘한다. 은퇴하자 그냥? 뭐 한 것도 없는데 은퇴를 해요. 걔네를 망하게 해서 우리가 이 초신성 라인, 쉽게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 족밥 리그, 네. 1등이 돼봅시다. 균호를 망하게 한다? 그래, 우리 둘이 합쳐 걔네를 뭐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야. 뭐야, 벌써 찍고 있어요? 일로 오세요. 이쪽 오시겠습니다. 네? 넌 이제 죽었다. 안녕하세요. 도징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도진선입니다. 우선 이런 글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뭐예요? 저는 2005년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뷰티플러드 한 멤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뭐 개소리예요?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재훈은 아닙니다. 아니 뭐 저란 소리예요? 저예요? 제가 부산 광명고를 재학 중이던 시절 선배님 저 익산에서 학교 나왔고 그리고 선배님 천안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화장실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뭔 소리예요? 화장실에서 똥을 싸고 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제 옆구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칼로 찔렀다고? 증거 있어요? 제가 칼로 찔렀다고요? 에? 이게 그 증거입니다. 아니 그린 거잖아요. 불빛처럼 그린 거잖아요. 저는 16반으로 꿰맸고 네 반으로였고 1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선배님 저랑 9살 차이나요? 저랑 동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웃고 끌끼리 되며 그 자리에서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내가요? 그 마약에 취해 자기 여자친구를 부르며 여자친구요? 제가 보는 앞에서 둘이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 있는 돈 4,800만원을 현찰로 가져가며 4,800? 아니 그걸 왜 가지고 다니죠? 불법 토토를 한 불법 토토? 그 정경민을 저는 고발합니다. 아니 누군지 말 안 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억지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뷰티플러드 채널 꼭 구독 해제해주시고 신고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트라우마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뭐야 이게. 아니 너무 더워해. 에? 아니 얘들아 설명해줄게. 이따가 검은색 옷 입은 뚱보가 올 거야. 그 뚱보가 오면 니들이 아저씨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 좀 데려다 주세요 하면 알려줄 거야. 아 저희는 모르니까 아저씨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돼. 할 수 있겠니? 예.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잉. 할 수 있어? 여기 숨어있어. 일로 와. 화장실? 여기 화장실 있었나? 화장실 있을 텐데? 경아 데려다 줘. 화장실 있겠지? 근처에? 야 인기 많네. 이 새끼 유괴범 새끼. 우와 유괴범이다. 얘들아 공격. 얘들아 공격해. 어디 데려가려고 있어 설마. 얘들아 이 아저씨 어디 데려가려고 있어 니네. 얘들아 공격해. 이게 뭐하는 새끼야. 우와 정신이 맞을 새끼 아니야 이거 뷰티플러드. 아니 화장실 같아가지고. 너 공공장소에서 이러면 안 돼. 아니 화장실 같아. 여러분 뷰티플러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애들을 유지하려고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가이드 수고했어. 고생했어.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너 일어나 너 일어나. 이제 하다하다 애들까지 섭외네. 그러면 진짜 채널 망해 너. 선배한테 조언해주는 거야. 애들을 유기하면 안 되지. 선배 섭외력 인정. 아 진짜 야 그러지 마. 진짜 야 너 요즘 인생 한 방이야 조심해. 내가 얘를 살려준 거다 이건 인정해라 그치? 그니까요. 얘네 채널 망할 방법 내가 부재해준 거 아니냐? 아 프레임 씌우기 진짜 프레임 진짜 프레임? 저 뻔뻔한 밑에 보소. 아 저 출렁출렁거리는 거 봐라 저거. 야 방구석 돼지 빨리 나와봐. 방구석 돼지
빨리 빨리 와봐. 나 부탁 좀. 왜요? 와봐. 나 차에서 뭐 좀 꺼내줘. 내가 뭐 들고 있어가지고 그래. 차에서 앞에 에어팟이 있을 거야. 그거 좀 꺼내줘. 아, 좀 해주라. 무거운 거 들고 있잖아. 왜 전신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시지? 아, 진짜 뭐 좀... 아, 뭐 들고 있잖아. 진짜로. 주머니만 넣어주면 돼. 그 앞에 에어팟 있을 거야, 에어팟. 가운데 봐봐. 기어봉 쪽. 아, 차구석이다, 차구석. 이 새끼 청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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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보세요. 뷰티플러드 정규미 최청청합니다. 곽한 거야, 뭐야. 재밌어요, 이게? 뭐? 재미도 없고 너무 억진데? 아, 내 차구석 막. 재미도 없고 너무 억진데요? 억지? 억지? 무슨 살려주세요! 어! 뭐야! 살려주세요! 이 새끼 유기범이다! 오! 아니, 괜찮으세요? 살려주세요! 뭐야! 이 새끼? 엄청났습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세요! 저 토스카 새끼! 이 새끼 마세요! 빨리 와, 할 게 있어. 왜 또? 그럼 오늘 빅뱅 씨 역할을 대차에 들어가서 유괴를 당했다라는 것만 연기해주면 됩니다. 자, 타 있어. 진짜 정재민 타면 누워 있다가 아, 나 지금 해, 나 지금 해. 이렇게 해. 그냥 망하게 하면 돼. 누워 좀 숨어 있어. 야, 방구석 돼지, 빨리 나와봐. 방구석 돼지. 왜 이렇게? 선생님, 정경민 해명해라. 왜 나 지금 자, 일어나세요. 오, 정경민 해명해라. 아니, 한번 유괴해? 괜찮으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오. 아, 빨리 도망가세요. 아니, 오, 저, 괜찮으세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해명해. 오. 차우미차가 사람을 유괴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제가 뭘. 니네 망했다. 여러분, 뷰티플러드 구독 해제해주시고 신고해주십시오. 이 새끼의 민낯입니다, 이게. 유괴는 아니지. 해명해. 너 뭐. 아, 해명해 빨리. 네, 들어가세요. 어디 가지? 야! 너 그렇게 사건사고 쳐놓고 도망가는 거야 지금? 야! 아이씨. 해명해라! 와... 이대로 부족한디? 안녕하세요, 독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독가... 뷰티플러드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6만 5천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슬기로운 패급 생활, 체수생 브이로그 등 다양한 컨텐츠라는 개그 유튜버라고 합니다. 근데 난 개그 유튜버인데 영상을 보고 한 번도 웃진 않아. 그런데 이 유튜버가 논란이 되고 있죠. 과거 고등학교 학교폭력, 아이들 유괴, 성인납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컨텐츠에서는 찐따인 척, 착한 척을 오지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태생이 사기꾼이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뷰티플러드의 과거를 파헤친 건 유튜버 도징징이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는 유튜버인데 개그 유튜버 중에 얘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다른 유튜버들보다는 얘가 더욱더 재밌고 독보적인. 무튼 이 도징징 유튜버가 목숨을 걸고 그 납치 현장을 잡아냈죠. 정말로 대단합니다. 쉬는 뭐하는지 몰라 이 유튜버를 떡상 안 시켜주고 말이야. 과거 사진을 보면 이미 사진부터가 양아치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센 척하며 소주잔 기울이는 찐따인 척하는 양아치들의 전형적인 느낌인 사진입니다. 이런 양아치를 정의 구현한 도징징 유튜버 정말 대단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런 과거를 파헤친 건 요즘 시대 보기 힘든 인물이란 건 정말 확실합니다. 오늘도 저는 도징징 영상을 정주행해야 할 것 같군요. 오늘의 한주평 도징징 구독 좋아요. 도징징 영상을 정주행해야 할 것 같군요. 아니야, 얘 당신이잖아. 도징징 구독 좋아요. 구독 취소하세요. 뭐야 이게. 아니 아...